제12대 경북도 의회가 지난 8일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출된 7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없이 일당 독주로 첫 단추부터 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2대 경상북도 의회가 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의회 운영위원장에 포항지역구 279 의원이,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영천지역구 이춘우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의성지역구 최태림 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에는 안동지역구 김대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농수산위원장에는 상주지역구 남영숙 의원, 건설소방위원장에는 경주지역구 박승직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영천 지역구 윤승호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7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경산 배한철 의원이 의장으로, 문경 박영서, 포항 박용선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당선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당 독주 체제가 완성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8일 상임위 선거에 앞서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개선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네, 원천적으로 그게 작동이 안 돼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선거제도하고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지 않는 한은, 네네, 뭐 이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이제 도민들이 치러야 되는 거죠. 특히 국민의힘 의석수가 90%가 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 역시 협치와 양보가 있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독식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12대 경북도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첫 임시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